자, 오시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국산 고전 RPG 게임 1997년작 포가튼 사가, 손놀이사의 포가튼 사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을이 이렇게 자리건드로 바뀌어 있고요. 오면서 조금 전투를 한 두 번 했고요. 자리건드에 데려다 놨는데, 그리고 또 바뀐 점, 루돌프, 예, 찰리인데 원래 이렇게 이름을 루돌프로 느낌 나게 바꿨습니다. 루돌프, 산타, 그리고 주인공, 이렇게 3인 파티고, 이 파티에서 이제 여주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렇게 4인 파티 제한이 될 예정입니다. 서브로 들어오는 뭐 베린저, 퀘일 그런 애들 제외하고 총 메인 멤버는 4인이라는 페널티 플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크리스, 예, 여주는 마스,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이어서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요번 파티는 평소랑 좀 많이 다릅니다. 평소랑 구성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파티원이 총 4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동료로 들어오는 퀘스트를 원래는 더 빨리 한 다음에 여주 받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이어서 하고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는 여주가 들어온 다음에 그 퀘스트를 따로 뒤에 빼가지고 여주한테 경험치를 다시 몰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들어온 퀘 같은 거를 지금 안 하고 좀 아껴뒀다가 여주가 들어온 다음에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할 퀘스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어디 던전 같은 거 끝냈을 때 퀘스트를 받아서 하는 거 말고 그냥 따로 추가 경험치가 없는 뭐 글라시안 뒷던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디냐 아세로라 던전이라든가 그런 데를 갈까 싶은데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예, 여주는 마스 맞아요. 세일러문도 역시 마스가 최고죠. 검은 긴색 머리. 와, 이거 피를 이렇게 남기고 살아있네. 근데 곧 죽겠구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퀘스트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그 메인 퀘스트가 되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특히나 라사야 그런 것만, 라사야 미슬 얼굴 이거 아직도 안 되네요. 오면서 레벨이 하나 올랐기 때문에 될까 해서 해봤는데 여긴 아직도 수준 미달이네요. 근데 또 그 포션이 많으면은 그럼 될 것 같기도 한데 포션 갖고 와서 한번 해볼까? 어쨌든 아직도 수준이 살짝 미달인 것 같아요. 아, 여주를 세일러 마스로 진짜로 바꾸면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트 같은 거 일일이 찍어서. 어쨌든 간에 4시 때 라사야 만나는 거, 그 다음 미스리 광산 보는 거, 그 다음에 노란머리는 확실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한 다음에 메인을 바로 간 다음에 여주 받고 나서 서브 동료 얻는 쾌, 그런 것들을 늦게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찰리가 왜 저렇게 약하냐고요? 원래는 센데 난이도 올라간 보정도 있고 그 다음 아이템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똥 하향된 것도 있고 애초에 찰리가 하향됐어요. 그래서 좀 지금은 애매해졌습니다. 이거 포션 사서 한 번만 더 도전해볼게요. 포션 어디보자. 그리고 랩다 이벤트는 혹시 메인이 시작된 다음에는 안 된다거나 그런 거 없겠지.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평소랑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이렇게 메인 퀘스트가 되기 전에 동료회 그런 거를 안 하는 것도 이거 왜 두 개야? 하나 팔아. 안 하는 것도 거의 처음이라서 지금 애매합니다. 아, 루돌프로 바꿔서 약하다? 그럴지도 모르죠. 예. 예, 동물도 다 지성이 있을 텐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내 이름은 찰리인데 감히 루돌프 따위로 바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자, 아무튼간에 요것만 딱 잡아준 다음에 요번에 못 잡으면 뭐 못 잡는 대로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이른 시간에 그 여주 퀘스트 메인 퀘스트를 타가지고 그 병사들과 멘테스 그런 애들을 못 이길 것 같은데 그것도 애매하네. 빨리 메인을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멘테스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이길 수도 있는디. 확실히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니까 제약이 많이 생기네.
인원이 줄어든 거 플러스 법사 하나도 없음.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법사 전혀 없고 인원 제한 있고. 그나저나 나중에 뭐 지팡이 만들면은 누굴 주나? 지팡이를 대체 누구한테 줘야 되지? 주인공이 껴야 되나 뭐 드워프가 들어야 되나? 아마 제 생각엔 여주한테 줄 것 같은데, 아니면은 혹시 지팡이 찰리한테 껴지지 않겠죠? 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겠지? 오 좋아요? 사면타? 느낌 있어? 아이 그걸 한 대만 때리네. 좀 여러 대 이렇게 크리를 띄우든가. 어이구야 확실히 보스가 보스답네. 보스라 할만하네. 어이구 드워프 둘러싸였어요? 버텨. 이럴라고 포션 사줬으니까 버팁시다. 강제로 끼게 할 수 있긴 있어요. 있기는 한디 뭐 간단하게 그냥 직업을 저 아이템 껴진 상태에서 변경을 해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지 아니면 그냥 여주한테 지팡이 껴줄지 약간 순정 그 느낌 그대로 갈지 애매합니다. 일단 드워프가 몸빵이 찰리보단 좋으니까 드워프가 몸빵을 하면서 찰리가 나머지 잡몹 정리를 좀 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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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몹 정리도 못하겠네. 아이구야. 자 이러면은 어디 뭐 좀 1대1로 상대할 만한 좋은 장소 없나? 좋은 장소가 없네. 여주를 법사로. 예,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애초에 찰리 똥 빼면은 모자 낄 수 있나? 이 전투 끝난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다. 아유 이거 1대1 공간 같은 게 없는데. 아 찰리를 공수로? 걔를 공수로? 그것도 재밌겠지. 아이고 이건 안된다. 요건 포기. 나중에 다시 도전하는 걸로. 요거는 안되겠네요. 오케이 일단은 방금 의문 똥을 빼면은 이걸 낄 수 있느냐. 아 되는구나. 오. 오케이 오케이 저런 느낌. 산타 모자는 직업에 상관없구나. 아예 약간 리더 아머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원래 똥개는 똥개란 직업 자체만으로도 아이템 제한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저게 되네. 예, 헤르겔라로 뺀 거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원래 계획대로 지금 3시간 4분째 플레이 타임인데 저걸 억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대로. 일단 나가서 세이브 한 번 더 하고 게임을 잠깐 끄고. 자 이렇게 4시간 10분대로 시간을 바꿨습니다. 이 바꾼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게임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진행이 되는 특정 시간부터 특정 시간까지 그러니까 4시간 5분부터 4시간 30분까지 그 사이에만 발동하는 그런 식의 이벤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챙기기 위해서 시간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 게임을 정상적인 이 지금 터보를 킨 상태인데 터보를 안 키고 이렇게 정상적인 속도를 한다 치면은 딱 저 시간이 보통 이제 이쯤 올 때쯤에 맞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보를 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일러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뭐 던전 탐험을 하든가 아니면 뭐 잡사냥을 하든가 그래가면서 뭐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이제 지루하니까 계속 똑같은 장면만 봐야 되고 루즈하니까 약간 방송상의 편의상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넘겼습니다. 이 게임이 게임 시간이 실제 윈도우 시간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그냥 뭐 따로 할 때는 켜놓고 뭐 창모드를 켜놓고 치워둔 다음에 뭐 다른 게임을 잠깐 하다가 온다든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어서 한다든가 막 그럼 되는데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그 특이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조금 넘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4시간 10분째가 됐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4시간 5분부터 4시간 30분 사이에 등장하는 이벤트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게 마을 랜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각 마을들을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어느 마을에 떴는지를 봐야 돼요. 이 데이브랜 분도 와서 여기 한번 봐보고 없고 그럼 로드 그럼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 대륙에 있는 마을들은 대충 돌아왔으니까 아마 왼쪽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이벤트도 그냥 안 챙겨도 되는데 그냥 뭐 이벤트 하나 더 볼 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게임 자체가 약간 석회를 즐기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기 때문에 요런 거 제끼는 거 못 참습니다. 잡서브 이벤트긴 하지만 그래도 또 보면 재밌다 약간 그런. 아 풀타임이요? 예. 이 게임이 빠르면은 한 3시간 내로도 끝나는 그런 게임이라서 전체적으로 풀타임이 짧아요. 뭔가 주말 동안에 할 게임이 없다, 간만에 추억의 국산 고전 RPG 게임을 하나 잡고 싶은데 보통 풀타임이 길어서 못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딱 한 2일 정도로 하기에 좋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냥 느긋하게 해도 게임 풀타임 한 10시간 남짓?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 9시간에서 10시간 사이? 그래서 풀타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어! 빠라바람 빠라바람 빰빰빰. 그나저나 주인공이 세야 되는데 이거 혼자만 죽네. 아 그건 그래요. 예. 애초에 그 기획자들이 그 다회차를 상정하고 이렇게 풀타임 만들었는진 모르겠는데 덕분에 다회차 하기 딱 좋은 게임이긴 해요. 따라따라단. 캐차도 갔다 오긴 해야겠지? 아 이거 또 캐차는 제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캐차 마을인데 캐차 마을에선 요 근래 본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껴버렸는데 이 마을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없구요. 아 괜히 왔어. 왠지 없을 것 같더라. 온 김에 힐이나 힐 됐어요? 예, 호빗 성직자가 있으면은 똥개를 파티원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점 때문에 참 재밌었어요. 새로운 캐릭터를 좀 해보는 재미. 근데 그 캐릭터를 하다보면 뭔가 또 새로운 애가 들어오고 이런 게 좀 재밌었습니다. 막 개도 파티원이 되고 무슨 뭐 다크엘프도 있고 뭐 사우라비도 있고 이런 점이 이 게임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은 레이벌 마을. 이 마을도 이벤트가 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아타스 무기 올 때 되지 않았나? 아 됐네. 아 이번에 게아타스에서 좋은 물건이 들어오기로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자주 없는 기회인데 예약을 하시겠나요? 특히 포가튼 스워드는 한정판이라 소장 가치도 있을 겁니다. 로이드, 맨 스워드, 일레네 스테프, 랜달프 X, 러더 소울, 포가튼 스워드 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딱히 쓸만한 게 없어요. 그나마 약간 드워프 느낌 나게 랜달프 X 정도? 나머진 다 그냥 저냥? 혹여나 찰리가 그 스태프가 껴진다면 모르겠다. 어쨌든 오늘의 파티는 워낙 구데기 파티라서 뭐 법사도 없지 뭣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딱히 사고 싶은 게 없습니다. 나중에 돈 벌었을 때 아까 봤었던 랜달프 X 그거나 좀 사줄까 합니다. 자, 각 마을의 무기점. 오케이. 이거 고락스 마을에 있나 봅니다. 고락스. 풀탐 4시간 14분. 4시간 30분이 넘어가면은 땡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 찾아야 합니다. 자, 제일 첫 마을. 고락스 마을. 따라다라단.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치면은 평소 때보다는 여주가 아마 레벨이 조금 높은 상태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기점. 어? 자 이런 경우는 보통 밖에서 시간을 한번 리셋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마을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리셋이 안 돼가지고 자리건드에 걸린 그런 케이스 같거든요. 이거 다시 또 역주행합니다. 따라다라단. 넘어가고. 아 페샤와르. 아 페샤와르 안 가긴 했네. 그러네. 거길 제꼈구만. 아 캐차 부금이요? 저는 전투 부금. 전투 부금이랑 그 다음에 레벨업 효과음.
그렇게 두 개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무래도 어스토 때부터 들어서 그런가. 자, 여기랑 같네. 라사야는 페샤워를 왜 가는 걸까? 수련을 위해서 가나? 아, 꽝? 오케이. 아, 열악했던 제작 환경을 생각하면은 게임 BGM을 잘 만든 것 같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루돌프가 똥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슴 캐릭터라든가 막 그런 게 있었더라면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적들 중에 뭐 호랑이, 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만약에 사슴이 있었더라면은 그 친구로 했을 텐데, 아쉽게도 사슴이 없습니다, 이 게임에. 뭐야? 이 자식 이거 어디 갔지? 이거 30분까지 못 찾는 거 아니야? 아까 말했던 대로 시간을 밖에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바꾸기 전 상태에서는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을에 그 이벤트가 배치가 안 됐을 건데, 그 상태에서 자리건트 들어갔다가 이제 배치가 딱 나왔을 때 되면서, 그러면서 찾았어야 됐을 건데, 아마 그거를 안 해서 그래서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지금 어딘가 배치가 되긴 됐을 거예요. 되긴 됐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태일 건데, 어디 있는 거야 이놈? 어딜 이렇게 꼭꼭 숨었나? 이 녀석 어디 갔지? 빠밤빠밤빰빰. 아, 맞다. 글라시안 안 가지 않았나? 여기를 제가 아까 안 갔던 것 같은데 아닌가 갔나?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없네요. 데이브랜분에 있나? 뭐지? 뭔가 이상한데? 뭔가 기분이 이상합니다. 동료가 3명일 땐뭐안 나온다거나 그런 건 없을 건데, 뭔가 이상합니다. 느낌이 싸합니다, 지금. 아이쿠. 빠바빠밤빠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부금이 제 기억에 좀 남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코사의 전투 부금? 이게 기억에 좀 많이 남는데, 아직도 약간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가, 저는 어렸을 때 포사를 처음 했을 때는 그배 타는 법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마을에서, 첫마을 그 아래 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다음으로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뭐 카스터 던전에서 그 보물 찾고 나면은 그 패스맨이 나오는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첫마을 앞마당에서 레벨 올려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막 지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냥하다가 그 동굴에 가야 되는 그런 건줄 알고, 그 첫마을에서 레벨업을 겁나 했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유저 패치 때문에 경험치가 잘 오르긴 하는데, 그때는 사냥할 때마다 경험치를 뭐 끽해야 100, 200 그렇게 줬었고, 정말 안 주면은 한 30, 40 그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 게임 경험치가 레벨업할 때 드는 양이, 이 전투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엄청 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칸에 노가다를 하느라, 앞마당에서 노가다하고 사막 내려와서 거기 뭐 나무 한번 잡아보고 그러느라 진짜 미친 듯한 전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부금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이고, 경험치 올라 그랬는데 바로 걸렸네. 아, 암호.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푸리야, 푸리야. 빠밤빰빠밤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제일 좋았던 파티가 겨우겨우 4레벨을 법사를 어떻게 찍어가지고 라이트닝 에로우를 배웠을 때, 그때가 제일 셌었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경험치가 레벨업 하는데 5만이 들고 막 그러거든요? 5레벨에 5만, 5만 1000, 직업별로 조금씩 다른데 5만 3500 이런 경험치가 드는데, 그거를 막 300, 200 이렇게 올려가지고 죽어라 전투를 해가지고 그렇게 올렸었단 말이죠. 자, 여기 이 친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제가 찾던 그런 녀석입니다. 당신들은 모험을 하며 수련을 쌓고 계시는군요. 그런 것도 괜찮겠죠. 옷차림 보안이 사우라비 같으신데 어느 곳에 계십니까? 하하, 전 따로 몸담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상투적인 도장에서 가르침으론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서 이렇게 혼자 수행하고 있지요.
그럼 좋은 물건 있나 골라보십시오.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쩝, 무척 잘난 사람이로군. 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걸 본 다음에 이제 미스리 광산에서 6시간 반부터 7시간 사이에 일어난 이벤트를 보고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그 이벤트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일어나는 노란 머리를 만나면은 라사엘 이벤트의 선행 퀘스트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미스리 광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아 맞아요. 예.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혀도 그냥 했어요. 뭔가 생각이 없어서 그랬나 왜 그랬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려가지고 이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런가. 거기다 또 이제 팩시 가격도 있었을 테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종류라든가 막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뭔가 게임하다 막혀도 그냥 했어요. 뭐 버그가 나도 그냥 하고 참 희한해. 노가다도 별 불만 없이 그냥 하고 노가다 겁나 많아도 불만이 없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참 동심이 중요해. 자 여긴 디오. 요렇게 이 바위 쪽에 아무도 없어요. 쭉 올라가면은 우악 붉은 용이다. 우웃 또 도저히 안되겠어 도망치자. 젠장 저렇게 클 줄이야 라고 못 가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게임 시간 6시간 반부터 7시간 사이 그때 이벤트가 발동이 됩니다. 잠깐 또 시간을 바꿔보겠습니다. 역시나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마냥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터보를 끄고 정상적인 속도로 그냥 천천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간을 억지로 바꿉니다. 6시간 반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어서 합니다. 도르마무긴 한데 돌리는 게 아니고 땡기는 시간을 빨리 땡기는 이렇게 미래로 왔습니다. 6시간 34분 이렇게 오면은 드워프가 막 헥헥대고 있어요. 도와주시오. 무슨 일입니까? 용에게 당하셨습니까? 요 용이라고요. 차라리 그 편이 낫겠군요. 네? 저기 있는 붉은 용은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가짜용? 케라덕스가 만들어놓은 모형입니다. 저 용을 이용해서 외부의 출입을 받고 우리를 미슬리 원석을 불법으로 크고 괜찮으십니까? 어서 치료를. 전 이미 저보다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제 동료들을 으윽. 요 얘기를 들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얘기를 이 일정 시간 내에 못 들으면은 이 던전을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이런 가짜를 세워놓다니 들어봐야겠어. 왠지 겁나는데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 알았어 나도 들어간다고.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요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또 다시 이걸 본 뒤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지나서 그때 나오는 노란 머리를 자리건드 마을 무기점에서 만나면은 일단 라사 연계 퀘스트가 대충 됩니다. 안 그래도 저 그 얘기하려 그랬는데 영전 원 얘기하려 그랬는데 맞아요. 예.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어렸을 땐 참 대단해. 게임에 대한 그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방금 다른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당시에 게임 잡지부로 그 당시 게임피아였는데 게임피아에서 영전서 시리즈를 1부터 쭉 줬었거든요. 1, 2, 3 해가지고 쭉 줬었는데 그때 이제 게임피아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영전 1을 부록으로 줬었는데 그 부록 CD 데이터에다가 전투 데이터를 복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 요소들은 다 복사를 했는데 전투가 걸리면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튕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호에 그 전투 데이터를 죄송하다면서 담아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튕기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상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을 그냥 하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투가 걸리면 튕기니까 전투 계속 피해가면서 그 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영전 1의 그 못 피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피해가면서 어떻게든 성까지 가는 거죠. 근데 성에 가서 이벤트 진행이 되다가 결국엔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안 되긴 해요. 예. 그래도 한 1장까지는 가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긴 있었는데 그걸 또 기억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는
진짜 게임이 막혀도 신기하게도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신기해요. 아까 그 포사 그 레벨업? 초반 구역에서 그한 4레벨, 5레벨 그렇게까지 올리던 그 레벨업이라든가. 그것도 그렇고. 얘는 왜 자꾸 나오냐? 아하이, 참. 왜 자꾸 나온디야? 몇 월호 였겠냐고요? 한 97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97, 8년? 그쯤 될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보라꼬맹이 만나면은 메인 퀘스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만나면 안 돼요. 이거 만나면 못하는 퀘스트가 생깁니다. 됐다. 이렇게 나와서, 자,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아까 말했던 대로 한 2시간 정도를 넘깁니다. 시간을 또 보내요. 풀탐을 확실하게 2시간 저장 됐어. 요러면 이제 앞으로 시간은 안 만져도 될 겁니다. 딱 요까지만. 아, 98년 2월. 98년이었구나. 8시간 37분. 오케이. 다 됐어요. 안 만났고. 오케이. 요 노란 머리. 이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여행자들인가 보군요. 네, 별로 할 말은 없고 충고 하나 해드리죠. 마을 뒤 휴리산에 나타난다는 악마의 길 들어보셨습니까? 근래 휴리산을 수도한 사람 치고 멀쩡하게 돌아온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악마가 지나가는 여행자들마다 습격을 해서 요새 휴리산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휴리산? 그리고 악마라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빠르고 날쌔서 그 모습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다던데요. 그래. 권법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었군요. 왠지 느낌이. 라고 합니다. 권법을 사용하는 휴리산의 악마라는 정보를 받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휴리산에 가보면은 라사야를 볼수 있습니다. 빰빠밤빰. 그리고 또 아까 영전 1 얘기해가지고 또 생각났는데, 영전 아마 2였나? 영전설 2였나 1이었나 아마 2였던 것 같은데, 2에서 보면은 그 중간에 리더를 바꾸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한 이벤트에서 리더를, 파티 리더를 역캐로 바꿔야만 진행이 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아마 제가 방송에서 이런 특히나 포사 같은 이런 옛날 국산 고전 게임이면서 뭔가 이렇게 잡담 많이 하는 이런 게임 할때몇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그 구간에서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대사를 좀 대충 보잖아요? 막 그냥 훅훅 넘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못 봐가지고 리더를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꿔가지고 몰라서 그 구간에서 한한달 정도 막혔었는데, 그걸 또 이제 재밌다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해. 흑, 니 놈들을. 하하하. 안색이 무척 안 좋아 보이시는군요. 다 죽이겠어. 죽이겠어. 라고 전투. 데빌 라사야. 1190. 레벨 13. 네, 한 달이요. 그 구간에서 한달 동안 막혀 있고 계속 헤맸습니다. 안 그래도 영전투 그 던전 그지 같은데, 그거를 혹시 이 구간에서 어디 다른 마을 가야 되나 막 그러면서 계속 헤매였어요. 모든 맵을. 근데 완전히 한 달을 다 쓰진 않았고, 그래 가면서 뭐 다른 게임도 하고, 뭐 예를 들면 파텍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 가면서 그렇게 헤매였습니다. 요렇게 상대가 전혀 안 되고요. 이 친구는 나중에 이 휴리산에서 흑화된 다음에, 완전 흑화된 다음에 다른 마을로 이동했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상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 잡아서 죽일 수 있는데, 나중에 상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메인 스토리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굉장히 찝찝하네. 막 퀘스트도 되게 뭔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찝찝하구만. 자, 이제 보라꼬맹이 만나고. 잠깐만요, 형이 크리스 맞죠? 맞아. 그런데 내가 크리스인 걸 어떻게 알았지? 헉헉, 그런 거알 필요 없고요. 점쟁이 파이 누나가 형을 찾아요. 거기 좀 가보세요. 파이한테? 거긴 왜? 그건 몰라요. 하여튼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꼭 가요, 형.
그래서 바이한테 갑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때요? 그동안 잘 있었어요? 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갑자기 저를 찾으신 이유가? 이 편지를 레딕님께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례는 톡톡히 하겠어요. 레딕.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스카르 산에 있다는 산적에 대해서요. 아, 레딕. 그 산적 두목이라던. 예, 하지만 그분은 악인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커다란 재앙이 생깁니다. 전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마음이 썩 내키는 일이 아니지만 도와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편지라고요? 여기 있어요. 편지를 얻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금방 갖다 드리도록 하죠. 빨리 해주세요. 늦으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아, 영전2가 누락이구나. 영전2가 문제가 많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산적 두목한테 편지를 배달해달라 라는 그런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빰빠바밤. 야스카요? 아, 그... 그걸 말하죠. 예, 그... 그거... 예. 카 그거... 빰빰빰. 그러게, 산적인데 악인이 아닌 건 뭘까요? 약간 임꺽정 같은 그런 걸까요? 악인들한테만 터는 막 그런 거. 카야스. 예, 그래요. 예, 의적 그런 거. 예, 제가 봐도 딱히 의적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빰빰빰빠라바람. 아, 역시 뭔가 메인 퀘스트를 가기에 앞서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자, 세이브 한번 하고. 근데 이 상태로 멘테스를 이길 수가 있나? 안 될 건데. 일단 활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메인 퀘스트를 하면은 완전히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인원도 3명이고 인원이 6명이고 막 그러면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데이터를 좀 여기다 남겨놓고 가서 한번 해보고 정 안되면은 돌아와서 다른 퀘를 좀 하다가 레벨 올리고 간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애매하네요. 페널티가 좀 크네요. 인원이 있으면 어떻게든 되는데 진짜 뭘 해도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애매합니다. 아무튼 여기가 이제 레딕의 아지트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크리스라고 하고. 크리스? 멍청한 이름이로군. 뭐라고? 침입자다. 침입자 들어왔다. 이놈들은 누구냐? 영주의 하소가 틀림없어. 아니, 난 영주를 본 적도 없소. 그럼 누구죠? 어, 근데 크리스 마스가 아니고 크리스 메디네? 이름 바꿀까? 저 잘못한 것 같은데? 나는 응? 너는? 왜 그렇게 쳐다봐요? 맞아, 틀림없어. 그때 술에 약타가지고 우리 물건하고 돈을 다 털어갔지? 호호호. 그러고 보니 그때 바보처럼 속아가지고 몽땅 다 털린 분들이시군. 그래서 물건 찾으려고 왔어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젠 물건도 찾아야겠어. 이봐요, 배짱도 좋군요. 지금 자기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호호. 이봐, 처자들 끌고 와서 감옥에다 쳐넣어. 예, 아가씨. 웃. 크리스, 우린 편지를 전해주러 왔잖아. 아, 참 그랬었지? 잠깐만, 뭐죠? 나는 자리건드의 점장이 파이의 심부름으로 여기 도목이신 레딩님께 편지를 전하러 왔소. 파이가? 편지를? 어서 우리를 레딩님께 안내해 주시오.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시다고? 그렇다면 미리 해둘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뭘 말하든지 시키든지 간에 안된다, 못한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한다면? 당신들을 죽일 거예요. 아버지, 파이의 심부름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하러 왔다는군요. 라고 하는데 악인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대든다고 뭐 죽이고 이러나. 어쨌든 블러스톤인가 뭔가 때문에 파이가 편지를 보낸 것 같다. 자네들 수고 많았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전해줬고요. 흠, 이봐, 자네 이름이 뭔가? 크리스라 합니다.
자네 기왕 수고하는 김에 좀 더 해야겠어. 설마 못한다고는 안 하겠지? 글쎄요? 응, 뭐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실은 나도 물건 보낼 게 있어. 건닝글래스의 현자님께 보내야 할 물건이야. 이 편지대로라면 그쪽에서 살해해줄 거야.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출발하도록 하게. 얘야, 저 친구들 쉴 수 있게 해줘라. 예, 아버지. 이봐요, 따라와요. 응? 뭐야? 두두목님, 그 큰일 났습니다. 호호호, 레딕, 니놈도 이제 끝이군. 레딕, 이제 끝났다. 항복해라. 항복? 이 천하의 레딕이 쉽게 항복할 줄 아나? 이 늙은이가 오래 살기 싫은 모양이군. 이 늙은 영감이. 후후, 까불더니 큰 고다쳤군. 후후후, 웃지마. 아테나, 괜찮아? 치워, 내 힘으로 일어나겠어. 마지막 경고요. 항복하고 블러스톤을 내놓으시죠. 새파란 애송이가. 아버지, 항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봐라. 난 여지껏 누구에게도 굴복해본 적이 없다. 덤벼라. 어쩔 수 없군. 이럴 수가, 이렇게 강하다니. 나이 드신 분입니다, 제발. 나도 저분을 해칠 마음까진 없어. 내가 영주님께 잘 얘기. 그 메리. 아, 아버지? 아테나, 포로를 죽이다니 무슨 짓인가? 하하, 저 늙은이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었어. 이럴 수가. 너희들은 뭐지? 나는 잡아라. 아, 심부름 안 하는 거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이 게임이 안 끝나요. 여기는 영주의 저택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렇다면 머지않아 교수형을 당하게 되겠죠? 교수형? 호호호, 이제 정신이 들었나 보군. 아, 당신은? 나는 셀레스라 한다. 지금은 이곳 영주인 제커스님께 고용되어 있지. 우린 어떻게 되는 거요? 영주님의 중요한 보물 훔친 제니 교수형에 처해지겠지. 뭐라고? 호호호, 너무 겁내지 마. 난 당당하게 죽는 남자가 좋더군. 그건 그렇고, 크리스, 당신이 찾아온 사람이 있어. 나를 찾아온 사람? 이렇게 면회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이제 변호사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그냥 퀘스트를 했을 뿐인데, 배달 이벤트 같은 걸 했을 뿐인데, 엄연한 누명인데 참 안타깝네요. 여기서 그냥 변호사를 고용해서 빠졌으면은 개꿀인데. 어쨌든 이렇게 파이가 왔어요. 백방으로 손을 쓰고 있는데 안 된다. 파이, 여기까지 무슨 낯짝으로 온 거죠? 응? 누구? 레딩님의 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메리?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당신 일을 해주다 돌아가셨어요. 또 돌아가셨다고요? 흑.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당신은 왜 살아있죠? 왜? 라면서 막 뭐라 하고. 할 말이 없군요. 파이,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자, 피라 블라스터요. 이걸 사용하면 이 옥을 부술 수 있을 거예요. 메리 아가씨, 이걸 받아요. 당신 손으로 이 옥을 부수고 크리스님과 함께 빠져나가세요. 미안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군요. 이것은... 라면서 시간이 다 됐고. 아, 형이 교수. 그럴 수 있죠. 자, 탈출에 성공하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나갑시다. 자, 밤이 될 테니까 밤이 되면 그때 나가자. 시간이 좀 지나서 어두워지고. 자, 모두들 어서 나가요 라고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파티원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5레벨이고요 하필 또 이게 레벨대가 딱 맞네. 경험치도 많이 안 차있고. 일단 우리 여주한테 줄 아이템을 좀 찾아서. 아, 맞다, 모자. 제일 중요한 건 모자죠. 그리고 남는 옷들, 남는 방패, 옷, 뭐 이런 것들 주고. 그리고 스파이크 슈즈는 여주한테 주긴 조금 아까운데, 주인공이 그냥 갖고 있다가 뭐 바꿔 쓰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산타 코스프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산타 코스프레라. 지금 그 전임자 갖고 있던 것들 다 찰리가 갖고 있었구나. 그대로 주면 되겠는데 이거. 목걸이. 그 다음에 반지. 방패. 모자. 신발. 팔찌 없나 팔찌? 팔찌 팔찌. 남는 팔찌. 남는 팔찌가 없는 것 같네요. 나중에 뭐 구하면은 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무기가 없다 무기가. 쓸만한 무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통은? 널널하고. 아 그러네 장비를 안 뺏어왔네. 영주님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고했다. 모두들 제를 올리도록 하라. 예 영주님. 오 우리의 위대하신 부사시여. 저희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모습을 보여주소서. 아 제발 사살. 선택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그대는 부사님께 몸을 바치나 그대의 영혼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으악. 부사시여 재물을 받으소서. 으액. 뭔가 바인드 같은 거 걸었나? 제커슨 니놈의 죄는 네가 알렸다. 오 위대하신 부사시여. 이 어리석은 자의 실수로 블러스톤이 엉뚱한 자들의 손에 들어왔었습니다. 블러스톤 나의 영혼이 쉬고 있는 안식처다. 비록 잠시라곤 하나 그것을 잃어버린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내게 바친 충성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주겠다. 부사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부활이 멀지 않았다. 더욱더 분발하도록. 제커슨 금의 보좌가 필요하다. 금의 보좌가. 모두 일어서라. 이럴 수가. 어서 이곳을 나가자. 누구냐? 걸렸다. 라고 합니다. 어디 보자. 오케이. 템 세팅 그대로 가고 세이브. 일단 여기도 조금 막힐 것 같은데 여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다음 전투가 문제입니다. 이 다음이 문제예요. 창세기 전투, 카르마, 포사, 코룸, 파텍, 용기 전승 옛날 RPG들이 너무 그리워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가할 때 뭐 자면서 가끔 그냥 재미로 생각하는 게 좀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 여유 있으신 그러니까 조금 한가하신 그런 분들이 고전 게임을 하면서 좀 뭐랄까 예의 있게 놀 수 있는 그런 대형 커뮤니티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그 DC나 막 그런 쪽에 뭐 막말을 하고 좀 자유롭게 그럴 수 있는데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좀 더 뭐랄까 아재 감성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옛날 잡지 감성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 게임 잡지 같은 거 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기자들이 그러니까 게임 기자들이 막 공략 쓰던 그런 감성으로 약간 아재들의 그 고전 게임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그런 데가 좀 큰 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게 이제 보통 유지가 잘 안 되죠. 보통 있다 하더라도 유지가 크게 안 돼서 살짝 아쉽습니다. 아 노인정 가면은 그러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제 노인정이 그런 느낌인데 솔직히 우리 시대는 이제 뭐랄까 인터넷 친구 시대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부작용으로 사회성이 떨어진다든가 막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혼자 놀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뭐랄까 굳이 친구가 필요 없는? 약간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가 좀 더 나이가 들면은 그런 느낌으로 예, 사이버 노인정 막 그렇게 돼서 고전 게임 얘기하고 그런 공간이 좀 더 발전하고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일단 글로는 이제 너희들 그거 알아?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인데 뭐 주인공이 빨간 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죽고 왕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서 탈출하고 그 게임 뭐였지 하면서 이제 치면은 다른 동료 노인분들이 이제 그거 랑그리스 아니야 막 이러면서 쳐주고 그럼 한번 해보고 막 그러는 네, 그런 커뮤니티가 나중에 열리지 않을까. 아 너무 많아요. 예 네, 그건 맞죠. 뭐 아돌도 빨간 머리고 네, 빨간 머리 주인공이 워낙 많아서 아무튼 나중엔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고전 게임을 할 때마다 그 게임에 해당하는 약간 거의 망해가는 커뮤니티들 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웅전설 같은 경우는 뭐 고전 영웅전설 같은 경우는 아멜라스의 영웅전설이라든가 포사 같은 경우는 포사 클럽이라든가 막 그런 데들이 다 조금씩 있거든요. 이 게임들의 마이너 커뮤니티 같은. 근데 활성화가 잘 안 돼 있고 한때는 뭐 돼 있었지만 지금 이제 찾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런 식인데 그것들을 이제 다 하나로 모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러면서도 아까 말했던 대로 약간 아재 감성을 갖고 와서 좀 더 좀 뭐랄까 아재틱하게 약간 틀 냄새 나게 좀 서로 존댓말 써가면서 그런 커뮤니티가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아 단일화, 예 단일화 중요하죠. 자 문제 여긴데 아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문제인데 역시 드워프를 활을 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멘테스를 정상적으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워프를 일단 그래도 4명은 됐으니까 3명에서 활을 끼고 어떻게든 구석으로 잘 몰아서 거기서 바리게이트를 만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드워프한테 신발을 주자. 아 주인공 이름이 세 글자 이상이면요?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좀 두 글자가 많긴 했었어요. 뭐 아돌도 그렇고 아돌 에린 막 그런 거 어빈 마일 막 그런 식으로 좀 두 글자 주인공들이 많긴 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아 아크 네 맞아요 아크 카인 막 그런 거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긴 했었어. 어딜 도망가려고 레딘 막 그러네. 자 이제 내 놈의 운명도 끝이다. 쳇 어쩔 수 없군. 그리고 지금 하는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주인공의 그 디폴트 네임은 히로예요. 히로 두 글자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외국 게임이 특히나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외국 게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 게임이야 뭐 창세전도 세 글자 많고 그 다음에 뭐 로이드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의 로이드라든가 막 그런 애들이 있는데 외국이 좀 그런 게 많았던 듯. 아 주인공 이름이 네 글자라서 망했다고? 딜은 16 나쁘지 않네. 한 턴은 최소 버티겠지 이거? 한 턴도 못 버티는 거 아니야? 세리오스, 아틀라스 그런 애들 있긴 하죠 사실. 프로토코스, 카만 그랬었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네요. 카만. 자 이거를 어디다 몰아서 버텨야 되려나? 제가 볼 땐 여기 공간이 그나마 좀 농성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되겠지 아마 여기? 아마 일로 애들을 다 끌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도망치자. 도망차. 아 세리우스 영전2에서 퇴물. 아 근데 그건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 네, 어쩔 수 없죠. 어렸을 땐 저도 그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영전설 2때 아니 1때 세리오스를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막 50레벨도 찍고 그랬었는데 2할 때 이렇게 약해졌지? 막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드워프 위치에서는 우상단이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좌상단보다는 우상단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잘못 골랐어요. 이거 망했다. 드워프가 너무 다리가 짧아가지고. 아 6시요? 6시는 근데 이게 보기엔 이러는데 아마 여기까지 가질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활을 땡기려면 최소거리가 있어야 돼가지고 거기다
멘테스도 상이라서 여기도 되긴 될 건데 조금 좁고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기가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다음에는 저기를 한번 가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영전5에 등장한 영전4. 아, 저도 그게 최고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가부 시리즈 제일 최고의 명작은, 아니 명장면은, 일단 이거 죽어야겠다. 안되겠다. 어쨌든 최고의 명장면은 영전설5에서 나오는 영전설4의 주인공들. 네, 그 신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임. 다 퇴물로 나오는데 거기서 멋있게 잘 나왔어요. 드워프 잘 버티네? 이거 약간 동선을 잘못 짜서 망했는데 그래도 드워프가 좀 버텨주네. 이대로 멘테스 걸 좀만 더 버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살았다. 오케이. 좋아요? 똥캐만 키운 애들이요? 약간 그 지역차랑 학교차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러면은 용모었었어요. 허접 깨말몬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파텍 원을 한다 치면은 무조건 랄프를 키웠었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 허접 깨말못이었어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집에서는 여러 명 키우고 그랬었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똥캐도 다 키우는 그런 거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파텍 원을 할 때도 리안을 위해서, 리안이 개똥캐잖아요? 근데 그 리안을 위해서 그 전에 나오는 마도서라든가 머쉬룸 그런 것들 다 하나도 안 쓰고 애끼다가 리안 들어왔을 때 리안한테 다 먹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리안을 억지로 키우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똥캐 키우는 걸 좋아했었는데 근데 저희 동네는 그러면은 바보였어요. 바보. 아이구야, 저 미친데미치 저거 뭐야 저거. 제일 약한 캐릭터 조합 같은 거는 많이 했었죠. 뭐 도둑 조합도 했었고 성직자도 했었고 힐러 파티도 했었고 막 그랬었죠. 분뇨? 아, 이거 참 애매하네. 여기? 아, 그걸 두 대를 다 맞네. 요거는 일단 진 거 같아요.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좌상단으로 가보겠는데 아마 한 명 면적으로는 저 멘테스를 막지 못하겠죠? 아, 실버를 키우지 말라는 거를 안 듣고 그냥 했다 망했다?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했었어요. 맞아요. 정말로 진심 어린, 약간 스포가 되는 스토리상 빠지는 그런 조언, 그런 것들이 좀 껴있어서 좀 헷갈리긴 했죠. 그런 건 이제 제대로 들어야 돼서. 아, 예, 호동, 예,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아, 여기 역시 한 명으로 안 된다. 이거는 못 이기겠는데? 어떡할까? 방법 없나? 어디 뭐 좋은 데 없나, 여기? 좋은 데 없나? 어디 뭐 짱 막힐 만한 그런 공간 없나, 어디? 아, 그 파텍2에서 알 빠지는 거? 예, 그것도 좀 크죠. 여기를 중간에 이렇게 딱 막으면은 최소 거리가 나올라나 이거? 활?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잘생긴 남캐들을 키웠었는데 그런 애들 위주로 키웠다 그 말이죠. 근데 걔네들이 통수를 쳤다. 원래 잘생긴 애랑 실눈캐랑 좀 뭔가 뒤가 구려 보이는 그런 애들은 게임에선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한 이쯤이면 되려나? 멘테스가 조금 면적이 크니까 아마 저기면 될 것 같은데. 요쯤에 있으면은 못 올라갈라나? 애매한데? 애매하네. 어쨌든 근데 그런 게임들이 재밌긴 해요. 그렇게 똥캐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똥캐 막 억지로 키우고 그 와중에 이제 본인 스스로의 페널티 플레이를 하고. 아, 들어오네. 아, 조졌다 이거. 이 좁은데 이렇게 칼배 둘이서, 아유,
이거를 왜 들어오냐. 들어오지 말지. 아유 죽었다 이거. 자 다시 에라이 빠라밤 다시. 네 그러죠. 모자이크 처리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차마 보여줄 수 없어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공간이 의외로 꽤 괜찮네. 여기서 막히네. 여기서 나는 이 옆면도 여기까지는 가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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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네. 이 아래 공간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로도 막을 수 있겠어요 이러면. 여기다 배치하고 여기. 근데 문제는 창이라서. 문제는 창병들이 뚫고 들어오니까 문제인데. 일단 들어가서 막아야 되니까 얜 여기. 단발머리 남자의 게임 이름? 너무 힌트가 작아요. 좀 더 주세요. 뭐 머리 색깔은 어땠는지. 머리 색깔이 뭐 초록색이었다 또는 뭐 뭐가 있을까. 동료가 누구였다. 동료의 이쁜 역해가 있었는데 이상한 하이렉을 입고 있었다 라든가 막 그런 힌트가 좀 더 필요합니다. 아 90% 단발. 어 인정. 맞아요. 그 당시 남캐들 단발 주인공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거는 맞아요. 예 문제가 이게 창이라서 얘네들이 이 6시 위치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뭐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한 반 칸만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모바일이요? 어 모바일이라. 옛날 그 도스박스 어플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긴 있는데. 검은 머리 배신 통수? 뭘까? 뭘까 모르겠어요. 검은 머리에 배신의 통수가 있었다라.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공간이 생기겠지? 이게 반 칸까진 괜찮은데 한 칸 더는 안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은데 요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요건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창병이라서 꼽네 약간. 한 요쯤까지만 갈까? 요쯤? 검은 머리 짐승 통수 그러네. 옛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예. 옛말에 틀린 게 없어. 일본 게임, 어, JRPG 같은 그러면 조금 좁혀지긴 하죠. 예. 약간 그 당시에 나오던 뭐 서양 RPG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플레인스케이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워지니까 어. 파텍 노노? 근데 파텍은 검은 머리가 배신하는 게 없어가지고 파텍은 확실히 아니죠. 주인공 배신? 뭐 알 배신? 랑그가 좀 그럴싸하긴 한데 랑그. 아 여주가 이 위치에서 자꾸 할 게 없네. 혼자 너무 안 좋은 위치를 잡았네. 랑그가 참 분기를 잘 만들긴 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게임 잘 만들었어. 이제 온다. 그가 온다. 문제는 저 벤테스의 창 길인데 한 요정도 위치면은 아마 못 들어갈 것 같고 걔는 그대로 여기. 그 다음에 드워프는 이거 마저 잡고 그리고 한 요쯤. 어, 요러면 이제 창까지 막을 수 있는 거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애매합니다. 거리감이. 주요 인물 중에 단발남. 어 그러게요. 단발남이라는 그 힌트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찾기 편하겠네. 개 위치에서 안 닿고 요 정도 놔도 되겠다. 이제 슬슬 주인공 죽을 것 같고 용
용기전승. 용기전승도 좀 그럴싸하죠. 용기전승, 파텍, 파스, 뭐 아마란스, 일단 JRPG니까 랑그리사, 영전, 또 뭐가 있나. 이거 창 안 닿겠지? 어 안 닿는다. 오케이 됐다. 이러면 일단 억지로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데미지 계약하네. 크리티컬이 12, 일반 데미 3. 너무 약한데? 그래도 스파이크 슈즈를 껴놔가지고 박히긴 박혔어. 다행입니다. 이렇게 쭉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피 몇이지 이거? 피통이 729. 야 이거 한 5분 쏴야겠는데. 예, 5분 동안 잡으면서 게임 이름이냐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지식인이라든가 뭐 게임 질문 같은 거 답변을 들어줄 그런 분들이 인터넷상에 되게 많아가지고 나이 들어서 찾는 그런 게임이 꽤 많아서 좋아요. 제가 한 20대 초반? 그때까지만 해도 그 네이버 지식인이 있긴 있었지만 거기 답변을 다는 사람이 많기도 했었지만 너무 매니악한 거는 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게임을 찾고 싶었는데도 못 찾는 그런 것들이 꽤 많았는데 좀 더 지나서 이제 한 20대 후반? 그때부터는 거의 뭐 다 찾아지더라고요. 17. 그래서 요즘은 좋아요. 자, 추여루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름을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꼭 찾고 싶었던 게임이 두 개 있었거든요. 두 개? 두 개 있었는데 둘 다 나이 들어서 찾았습니다. 몇 살 때였더라? 30살 넘어서 찾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마 다 힌트만 있으면 찾아지긴 할걸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했었는데 그 던드 같은 느낌의 짭 벨트 액션 그런 게임이었는데 뭐 첫 번째 보스가 킹콩 같은 거였고 보스한테 이제 게임 오버 당하면 게임 오버 화면이 약간 야만전사 같은 느낌의 캐릭터가 주인공이고 게임 오버 화면이 그 킹콩이 먹으려고 하는 거를 주인공이 이제 손으로 입을 이빨을 들어 올리는 약간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락실에서 했었던 게임인데 나이 들어서 찾았고 그 다음 또 요거는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 안 했던 건데 거의 처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또 어렸을 때 봤는데 나이 들어서 찾고 싶었던 게임 하나가 그 예전 어렸을 때 오락실 게임 중에 섹시 파로디우스라고 조금 야한 슈팅 게임 있어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게임이 있는데 애매한 게 있거든요. 뭐 중국 약간 짭퉁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섹파랑 비슷하게 그렇게 슈팅으로 벨트 액션을 쭉 나가면서 나오는 보스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역해가 나오는데 학생 역해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수영복 입고 있고 그 슈팅을 비행기가 막 쏴가지고 그 수영복의 그 위쪽 상의 끈을 끊으면은 이제 승리한다든가 막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도저히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친구 집 도스에 있었던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아까 말했던 대로 서른 넘어서였나? 그때 찾았어요. 섹시 파로디우스 줄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인상이 굉장히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보스 중에 하나가 무슨 비너스 같은 그 왜 비너스가 딱 중요 부위만 가리고 있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약간 그런 보스도 있었고 방금 말했던 그 수영복 끈 끊는 그런 보스도 있었고 또 뭐 있었더라? 어쨌든 보스들이 다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이제는 다 찾아지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좋습니다. 96 얼마 안 남았다. 컴퓨터 사면 깔려있던 슈팅 게임? 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힌트를 주시면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왠지 뭔지 알 것 같아. 땅타먹기, 아 뭐 가이스 패닉, 하드볼, 버추어캅. 컴퓨터 사면 깔려있던 게임은 버추어캅일 확률이 좀 높긴 해요. 네, 버추어캅, 라이덴 막 그런 거. 네, 그 두 개가 좀 확률이 많이 높아요. 아무래도 슈팅이니까, 슈팅이 아니었다면 레이맨도 껴있었을 텐데 일단 슈팅이라니까. 1P 마우스, 2P 마우스. 1P도 마우스, 2P도 마우스예요? 뭐지, 마우스를 두 개 쓰는 건가? 그리고 합체 가능. 그 예전에 오락기 게임 중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비윈즈가 합체가 됐었는데. 아, 비윈즈가 아니구나. 트윈비, 트윈비가 합체가 됐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드디어 잡았습니다. 아, 겁내 오래 걸렸어요. 혼자 경험치 9000, 2800. 으이, 이놈들이 감히. 흥, 삐같이. 아테나, 안되겠어요? 빨리 도망쳐요. 치, 타는 수 없군. 갑시다. 저 쥐새끼 같은 놈들이. 아, 아테나 잠깐만. 혼자서 무리야, 좀 기다려. 으, 저것들을. 젠장, 방심하다 애송이들한테 망신을 당했군. 라고 합니다. 자, 요 게임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이랑 다르게 약간 라디오 같은 느낌의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 하시던 말씀 하셔도 됩니다. 이 게임은 딱히 본 게임 중에 뭐 다른 게임 얘기하지 마라 막 그런 게 딱히 없어서 하시던 말씀 계속 하셔도 됩니다. 어디 보자. 이제 장비를 다시 바꾸고 신발, 그리고 활 빼고 도끼, 방패, 오케이. 됐어. 따라다란. 네, 트윈비가 약간 그렇게 손잡고 합체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문이 잠겨있어. 어서요, 영주의 부하들이 추격해오고 있어요. 파이, 파이. 오셨군요, 기다렸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간 모자, 산타 모자. 일단 탈출해서 다행이에요. 오늘 밤은 우리 집에 숨도록 해요. 그리고 내일 낮에 기회를 봐서 자리건들을 빠져나가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어디로 가죠? 일단 건디글래스에 현자님 만나시도록 하세요. 플로스톤이 다시 제커슨 영주의 손에 들어간 것을 알리고 대책을 상의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방법이 부족했어. 누구지? 파이, 빨리 문 열어. 셀리스가 부하들을 이끌고 온 모양이에요. 아, 나도 어렸을 때 레인보우 식스 하고 싶었는데 그 컴퓨터 사양이 딸려서 못했었는데. 그런데 당신은? 내 걱정 말아요. 이 괘씸한 것, 네가 탈출시켰지? 셀레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다 숨겼어? 무슨 말씀이세요? 괘씸한 것. 죽여버리겠다. 그만 셀레스, 체포하도록. 당신들은 악마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서 데리고 나가! 셀레스, 그만 진정하고 놈들이나 찾도록 해라. 칫, 알았어요. 휴치 대장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써 도망쳤나. 셀레스, 모두 철수다. 딴 곳을 수색한다. 네, 닉해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궁금해지셨어요? 파이. 자, 이렇게 돼서 일단 파이가 잡혀갔고 동료가 4명이 되었습니다. 요번 파티는 요 멤버 이렇게 4명으로 끝까지 갑니다. 시작할 때도 말했었지만 이 게임은 파티원이 6명까지 돼가지고 6명의 파티를 이제 강력한 또는 뭐 한 명의 갓캐, 나머지 망캐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꾸미는 재미가 있는데, 오늘은 요렇게 좀 많게 4인방으로 얘만 좀 쓸만한 그런 상태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동료가 새로 들어온 기념으로 레벨이 5가 됐으니까 랩달을 해야겠네. 랩달을 근데 내가 패스맨을 누구를 안 만났지? 아마 제 기억에는 고락스 마을 패스맨을 안 만난 것 같습니다. 네, 파이는 동료를 못해요.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원래는 이제 여기서 더 넣을 수 있는데
지금도 뭐 쿄를 넣어온다든가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페널티로 할 거예요. 동료가 모자르면은 페널티가 좀 커서.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재님한테로 가는 거 맞죠? 그렇소. 그렇게 거만하게 울지 말아요. 내가 언제 거만하게 울었다는 거요? 그럼 지금 그 말투는 뭐예요? 아 잠깐 잠깐 그만해요. 갈 길이 바쁘니까 빨리 가자고. 지금 여기서 이러다간 영주의 부하들에게 잡히게 될지도 몰라. 내가 참지. 흥, 어서 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식스하니까 또 생각난 게, 또 역시나 친구 집 가서 본 건데, 친구가 그 뭐냐 툼레이더를 하는데, 그게 뭐 뭐든지 아니면 인게임 의상인지 모르겠는데, 툼레이더의 라라가 좀 뭐랄까 무흐탄 그런 의상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툼레이더도 하고 싶었는데 그거 나왔을 당시에 그 컴 사양이 딸려서 아쉽게도 못하였습니다. 빠바바밤빰빰빰. 아닌가? 안 입고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어릴 때라서 가물가물하네. 약간 누드 모드 막 그런 거였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따라다라단 따라다란. 아, 예, 가슴에서 로켓 나가던 그런 때였죠. 따라단. 니케는 예, 10 넘어요. 예, 10이 넘습니다. 투시요? 아,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그 당시부터 확실히 툼레이더가 누드 모드가 있었어요. 따라다란. 빰빰빰. 영전 서풍. 예, 저도 한창 그런 완전 2D 그래픽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라서 폴리곤은 그나마 버추어컵 같은 거, 버추어컵, 그 다음에 버추어 파이터, 뭐 투신전, 철권 완전 초기 그런 것만이라. 아 7.4, 8.3이라서 궁금했어요. 아 저 150. 예, 150. 아 툼레이더 기사도 나와요? 그래요? 예 스타 이전 동급생. 동급생. 아 환세치어전 리마스터요? 제 생각에는 그게 내년 초에 나올 거였더라면은 연기 기사 떴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마 내년 초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5번 패스맨. 난 죽어도 뻥맨이 아니야 절대로. 뭐 내년 1월 또는 2월 그랬으면은 뭐 1월 2월로 연기됐다 뭐 그런 식으로 기사 떴을 건데, 완전히 그냥 무소식인 거 봤을 때는 내년 초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깜짝 서프라이즈 막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창세이전도 마찬가지. 둘 다 빨라야 내년 여름? 7번? 나? 난 당연히 거짓말하는 패스맨 알지? 가르쳐달라고? 싫어! 관정에서 안 꺼냈으면... 아 그래요? 혹여나 대박이 날까 해서? 저는 관장에서 꺼내는 거는 괜찮은데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팬들 중에 그냥 안 꺼냈으면 좋겠다, 그냥 추억으로 냅뒀으면 좋겠다 그러는 팬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꺼냈으면 좋겠다 파예요. 근데 너무 못 만들어서 문제지. 제작 기간이 길어지면 적자가 엄청 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언제 나오려고? 빠바바바바밤. 아, 그거 맞아. 그거 좀 유명하죠. 예. 예, 그 명대사. 그거 좀 유명하죠? 누가 제일 처음에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게 뭐 창세전 포 때 나온 건지 아니면은 그
모바일 안타리아 그것 때 나온 건지 아니면 뭐 주산 때 나온 건지 뭐 어떨 때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 좀 유명하죠? 아니면 애초에 창세이전이 아닌 건가? 어디서 나왔지? 아 창포 때 나온 말이구나 그게? 그때였구만. 네, 찰리가 루돌프예요. 여기 보시면 이름 루돌프. 루돌프. 환세치오전 그래픽도 달라진 거 없고 스토리도 똑같을 건데 왜 하는 걸까요? 일단은 리메이크 리마스터가 다 그런 느낌인데 그 제작진 인터뷰 막 그런 걸로 스토리를 더 추가를 많이 했다 뭐 그런 기사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는 좀 더 다를 거긴 해요. 뭐 중간 과정이 좀 더 생겼다든가 좀 더 각색을 했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얘는 만났었다. 오케이. 요러면 이제 패스맨 다 만난 것 같은데 랩다 하러 가볼까? 포사요? 포사는 가망 없습니다. 포사는 가망이 없어요. 발더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환세치오전 리마스터는 그나마 좀 나은 거긴 해요. 그 리마스터는 보통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해상도만 바꾸고 뭐 거기서 진짜 좀 더 나아가면 그래픽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스토리 추가하고 뭐 분량 늘리고 그런 거를 잘 안 해서 리마스터는. 근데 또 환세치오전은 그걸 한다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케이스긴 해요. 건너가고. 근데 아직 완전히 그냥 무소식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글라시안 패스맨 안 만났는데? 글라시안 거 만나고? 아 지금의 기술력이라면 그 당시에 소누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소누리는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돈을 투자를 잘 못 받는 건가 아니면은 뭐 고집이 있는 건가 엔진을 어떻게 잘 못 구하고 못 쓰는 건가. 예, 저도 딱 방금 말한 게 예시가 화대를 생각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여기 아니다. 아 예, 돈도 없고 기술도.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2번 패스맨, 만약에 다섯 번째 패스맨에게 뻥맨이야 묻는다면 그는 분명히 아니라고 할걸. 제가 어제 잡담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 유튜브에 추천 영상에 화대가 떠가지고, 그러니까 화대 리메이크 있잖아요. 그 1900이래 2016년인가 7년인가 나온 그거를 오랜만에 봤거든요. 봤는데 와 정말 캐릭터가 무슨 목각 인형 같았어요. 관절 같은 데가 이거 아직도 안 되네. 패스맨을 내가 누굴 못 만났지? 글라시안 만났고 요 위에 둘 만났고 건딩글래스 안 만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손놀이는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투자도 못 받고 그냥 다인 것 같아요. 얘도 만났었는데? 이상하다. 오히려 오리지널이 더 괴기스럽고 분위기를 잘 살린 것 같다. 구판 북극곰이요? 하얀 백곰이 있었다면 넣었을 수도 있는데 콜라곰. 아 화대 대 이스. 팔콤 이스 쪽도 좀 만만치 않긴 해요 약간. 그래도 팔콤은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손놀이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대단한 발전이라든가 뭐 갓겜 그런 거는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IP도 없는 것도 있죠. 맞아.
IP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없죠?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텍스처 다듬고 그런 유저 패치가 있나 보네? 오, 그런 게 있구나. 나 몰랐는데. 나중에 만약에 화대를 다시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한번 저도 찾아봐야겠습니다. 6번 패스맨? 그런 게 있었구나. 자, 패스맨 진짜 다 만났겠지 이제? 캐차 만났고, 고락스 만났고, 자리건드, 건딩글래스, 강 건너서 3명 더 만났고. 아, 수위 퀄리티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수위랑 귀신들, 그런 애들한테 제일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아, 그런 그 유저 패치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케이스가 다른 게임사들 보면은 은근히 꽤 있긴 하거든요? 그 최근에 나온 미연씨 게임 그거 내용도 약간 그런 거던데, 유저였다가 이제 약간 기획자로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약간 그런 내용이던데, 그런 케이스가 요즘에는 꽤 많은데. 예, 러브인오빈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요즘엔 꽤 많은데 손놀이에서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이거 왜... 내가 패스맨 누구 놓쳤지? 세보자. 고락스의 둘 만났고, 그 다음에 캐차의 하나 하면 이제 세 명이고, 자리건드... 아, 페샤와르. 오케이. 페샤와르 마을 패스맨을 안 만났다. 아, 뭔가 빠진 것 같더라. 헤븐즈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신작은 잘 안해서. 팀장이 깨말못? 아, 도와도주님 유저 패치요? 예, 그러게요. 참, 유저 패치 제대로 만드는 사람들은 대단해. 그런 사람들을 진짜 게임사에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좀 여유 있는 그런 케이스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 제가 주말마다 하는 게임 중에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3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유저 패치가 진짜 미친 듯한 퀄리티로 어마어마한데, 진짜 역대급 퀄리티 막 그런 느낌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그 뭐야, 제대로 된 대기업 다니면서 뭐 그 전에 애초에 박사학위랑 다 밟고 대기업 다니고 막 그러면서 좀 남는 짜투리 시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패치 만들고 그러시는 분이라서, 좀 유저 패치 만드시는 분 중에 좀 여유롭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게임 회사에 가야 되는데. 자, 4번 패스맨. 8번째 패스맨 거짓말쟁이야. 내가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야. 그를 절대로 믿지 마. C4X 버리고요. 예, 진짜 말 그대로 취미생활. 좀 삶에 여유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띵작 패치를 잘 만드시더라고요. 아, 그쵸? 예,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으면은 그런 돈 안 되는 일은 못한다. 예, 맞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패스맨 9명을 다 만났으니까 레벨을 다운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레벨 제한은 15인데 그 안에 레벨을 최대한 많이 땡기기 위해서 랩 다운을 시킵니다. 랩을 다운을 해도 이 스테이터스, 레벨은 떨어지겠지만 스테이터스는 다 그대로기 때문에 랩 다운을 해서 좀 더 레벨을 빨리 땡깁니다. 아, 만약에 진짜 그냥 직업이었으면은 그 회사에 취직해 있는 게임 개발자였다, 그랬었다라면 그쵸? 아마 그랬으면 못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6명 채울 수 있나요? 요번 플레이는 6명을 안 채우는 게 페널티 플레이예요. 이 4명이 끝이에요. 빠밤빰빠밤빰.
여기서 만약 6명을 억지로 만든다 그러면은 프리스크를 동료로 받고 그 다음에 Q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프리스크 Q 그렇게 돼가지고 6명이 돼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페널티가 4명 플레이이기 때문에 안 넣을 것이고. 사장 마음에 안 들면 허구한 날 뒤집혀진다. 진짜 그런 분들이 취직이 돼야 되는데 게임 회사에. 아, 이 파티요? 예, 루돌프가 제일 셀 겁니다. 아, 근데 하향된 것 때문에 지금 막상 써보니까 주인공이 랩다를 한번 하면은 주인공이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좀 써봐야겠는데. 자, 어쨌든 패스맨 9명을 각지에서 다 만났기 때문에 요 아래에서 저번에 봤었던 패스맨 이벤트를 다시 볼 수 있어요. 후후, 다 만나왔다니 굉장하군.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어때? 답을 알고 있는 거야? 좋아. 말해봐, 누가 거짓말했지? 섣불리 얘기했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바로 아무거나. 후후, 맞았다고 생각하나? 물론이지. 틀렸다. 역시 나의 문제는 아무도 풀 수가 없어. 뭐 틀렸어? 내가 있다는 말은 기억하고 있겠지. 너의 레벨을 내가 뺏어와봐. 푸하 쿠하. 아, 안돼. 후후, 이미 늦었어. 으아 라고 요렇게 빵 레벨이 되었습니다. 빵 레벨. 스탯은 그대로구요. 레벨만 다운이 돼가지고 저 다운된 레벨에 의한 경험치대로, 그 상한 경험치대로 레벨 올려가지고 좀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슬슬 동료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린저 할까? 베린저랑 또 누구 할까? 어떤 퀘스트를 해볼까? 아, 개인 패치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럴 거면은 아,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론만 알고 시도해본 적은 없는데 고전 게임은 좀 할만하냐? 고전 게임 개인 패치는 할만하죠. 예, 그것도 뭐 어렵고 시간 많이 들여야 되긴 하겠지만 요즘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아마? 보통 이제 파일 한두 개, 뭐 아이템, NPC 데이터 등등 그런 것들을 헥스로 만져도 되는 그런 것들도 꽤 많아서 뭐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할만 할... 아이, 또 이게 또 막말할 수가 없네. 할만 하지 않을까? 아, 요즘 유니티가 더 고치기 쉬워요? 그래요? 힐! 아, 저 이벤트 맞추면요? 맞추면은 없습니다. 예, 맞추면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메가. 자, 전임자가 쓰던 아이템들 중에서 안 쓰는 남는 것들은 이제 팔고요. 쓸데없는 것들 팔고, 안 쓰는 것도 팔고, 쉴드 팔고, 파이어스워드도 팔고. 이제 슬슬 게아타스 무기를 얻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돈을 벌어서 가야겠습니다. 도끼는 도끼, 그런 식으로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저 패치로 밸런스 뭐 난이도 막 그런 거 바꾸는 거면은 그냥 딱 헥스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그렇게 언어라든가 그런 쪽으로 안 가고 그냥 그 전선에서 충분할걸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갈아야겠긴 하지만 완전히 막 뜯어서 뭐 이미지 한 그라도 다 하면서 뭐 싹 바꾸고 막 그런 거 아니면은 충분히 할 만할걸요? 어, 뭐야. 아, 내가 돈을 좀 적게 걸었구나. 아이, 땄는데. 에헤이. 이렇게 따질 만한 거는 안 따지고. 빰빰빰빰빰빰. 네, 게임 자체를 완전히 그냥 수정하는 영역으로 가버리면은 진짜 개띵 갓패치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 게임처럼 그 뭐 질문지 자체를 다 바꿔버리고 뭐 완전히 없던 직업을 창조하고 막 그러려면은 이제 좀 띵작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보통 이제 유저 패치는 솔직히 약간 센스가 중요하잖아요. 그 게임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식의 밸런스를 만들고 막 그런 거? 그런 것도 크기 때문에 저는 그쪽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다라단. 아, 그런 식으로 해. 막 도트를 새로 찍고 뭐 여기 있는 여주 얼굴을 바꾸고 막 그러면은 더 할 나위가 없죠. 그럼 너무 좋죠. 따라단 따라단. 사람을 갈아 넣는 거다. 그런 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 좀 즐기고. 아, 그냥 그대로 다시 시스템 바꿔서 코드가 얼마나 꼬여있냐에 따라서 그게 더 나을 수 있긴 하죠. 빠밤 빠밤 빰빰 빠밤 빠밤 빰빰.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창세 이전이라든가 그런 막 모션 몇 개 없고 진짜 옛날 게임 있잖아요. 창세 이전 2라든가 막 그런 느낌의 완전 옛날 거, 모션 자체가 몇 개 없고 필드 똑같고 막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진짜 알만툴이라든가 그런 걸로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서 스토리 추가하고 그런 거를 누군가는 할 법도 한데 그런 게 안 나오네. 역시나 시간과 노력 때문인지 안 나오네요. 자, 렌달프 X, 이거를 우리 드워프한테 한번 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오세요. 7일이라. 오케이. 나가기. 아, 돈을 준다 그러면 할 것 같다. 자, 7일. 빠밤 빰. 빠밤 빰.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오케이. 아, 하긴 저작권 문제도 있지 참. 그러네요. 예. 약간 밸런스 수정 그런 선이면은 충분한데, 완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좀 그럴 수 있겠다. 랜달프 X. 어디보자. 자, 현재 49, 43, 그러니까 방공이 49, 43인데 저 양손목이 꼈을 때 효율이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3, 63. 일단 뭐 밸런스는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에 뭐 자체 방어도 달려있고 거기다 이렇게 공이 애초에 그냥 높아버리는 게 좀 이 게임에서는 시원한 맛이 있기 때문에 드워프한테 랜달프 X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환상서유기 슈퍼보드. 네, 나라의 슈퍼보드 환상서유기. 네, 그것도 매년 얘기가 나오죠. 언제쯤 만들어질까 하면서. 자, 주인공이 랩달을 크게 했으니까 아마 요전투 끝나고 나면 하나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레벨이 2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한다. 자, 레벨이 2가 됐고 경험치 남은 거는 8900. 오케이. 그리고 어차피 동료가 이게 마지막이라면은 이 길로 가서 한번 프리스크 퀘스트도 마저 하면서, 아 그래, 생선살인도 미리 하고, 어차피 이 멤버에서 안 늘어나니까 생선살인하고 프리스크를 데리고 오면서 양심갑옷 갖고 오고 뭐 그러면 될 것 같고,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가 아마 모자랄 것 같은데. 끌 망친 있는데 정이 없구나. 정은 초코파인데 정이 아마 밑에 마을에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사오겠습니다. 보세요. 예, 잘 만들었죠. 버그도 많고 코드도 많이 꼬여있고 좀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게임 자체는 좋죠. 자, 레이벌 마을의 도구점. 여기서 쾌템 이 정을 사야 합니다. 정 초코파이가 생각나는 정. 요즘 광고도 안 보이는. 그리고 또 이 게임의 패러디 캐릭터 이오리가 여기 있습니다. 큐논과의 대결 이후에 계속 폭주를 했더니 속이 다 뒤집혔어. 술에 강하다는 우리 가문의 피도 폭주 앞에서 어쩔 수가 없단 말인가 라는 이오리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클라빈 뭐 어디 잘 있나? 잘 있네. 저 친구도 뭔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벤트가 또 뜨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없구만. 빠밤빠밤빰. 던전에서 길 헤매다가 아 던전은 좀 그럴 수 있죠. 예. 던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쩝! 한 달 동안 생선을 못 먹었더니 사는 맛이 없어. 컨닝그레스에서 웬일인지 고기를 못 잡는다니. 에구, 있어도 영주님 밥상에 나오르지. 우리 같은 서민한테 어림도 없지. 생선 한 마리 드릴까요? 정말인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잘 먹겠네, 자네들은 복받을 거요 라고 하는데 하하, 고마우이. 죽기 전에 생선을 다시 먹게 해줘서. 이 집안의 사정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은 외적의 침입이 잦아서 장정들이 많이 목숨을 잃어요. 저희 남편도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건닝글래스에서 파는 싱싱한 생선이에요. 저도 할아버지를 닮아서 생선이 좋아요. 요런 사연이 있는 집이었고요. 아, 죽는 것부터 먼저 보고 다른 퀘스트 하죠. 나가서 회복 한번 하고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니까 할아버지가 어디 가셨어요. 아, 이제 시아버님까지. 저희 모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으앙,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흑흑, 얼마나 건강하셨는데. 생선 드시다 목에 가시가 흘려서 그만 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해줬습니다. 저 집에 입을 줄여줬어요. 그리고 석공, 빌어먹을 먹고 살기 정말 힘드네. 이 바쁜 때 하필 연장이. 에이, 젠장, 당신 누구요? 저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라고? 아니, 그 유명한 크리스님이십니까? 반갑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돌을 깎아먹고 사는 석공인데 얼마 전 재수없는 일로 연장이 다 망가졌다. 성숙이라서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네가 좀 구해달라. 연장은 망치, 끌, 정 세 가지 제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사례를 받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양심 갑옷을 가지러 갈라 그랬는데 저번에 그 도망친 굴욕이 있으니까 일단 퀘스트 경험치부터 쓰고 쿠마루를 한번 잡고 갈까 합니다. 쿠마루 일단 전투를 띄워서 레벨 올리고요. 저 집안은 이제 남편이 죽어서 뭐 일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애도 완전 애기고 부인도 그 원래는 시아버지 모셔야 되고 막 그랬어가지고 조금 사정이 안 좋았으니까 제가 입을 하나 줄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잘 돌아갈 거예요. 빠밤빠밤빰. 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걸 먹고 죽었으니까 좋은 거다. 그쵸. 좋은 일 했습니다. 예. 오늘도 선행을 베풀었다. 현재 3655 요런 상태인데 쿠마루를 이길 수 있나?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지난번엔 도망쳤지만 요번엔 잡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두리요? 애초에 마법사가 파티에 없고요. 예. 가두기 힘들죠, 확실히. 자, 저번이랑 똑같은 대사를 또 하고요. 저번에 봤는데도 또 이렇게 똑같은 대사를 또 합니다. 흥, 웃기지도 않는군.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크리스님이 용서할 수 없지. 감히 이 쿠마루님의 성의를 무시하다니 저승에서 후회할 것이다 라고 전투. 저번엔 비굴하게 도망을 쳤었습니다. 요번에 한번 직접 잡아보겠습니다. 아유, 드워프 다리 너무 짧아.
이동 거리가 조금 긴 편이네. 빠밤 빠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유저 패치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하던 유저 패치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요즘은 뭐랄까 모바일 게임 같은 거 나오면은 좀 검열이라든가 약간 그 수위 그런 거에 이슈가 좀 많잖아요. 그거를 좀 어떻게 애초에 제작을 좀 수위 높은 걸로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검열이라든가 그런 거에 걸린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등급의 게임이어도 수위가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일정 이상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그런 계정으로다가 그 개발사에서 몰래 티 안 나게 개발사인 거 티 안 나게끔 해가지고 어디 뭐 유저 배포 패치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 데서 막 따로 몰래 배포하고 그러면 안 되나? 약간 강호의 도리 같은 거죠. 시중에 나오는 게임은 수위가 이 정도지만 따로 티 안 나게 뭔가 일반인이 만든 모드처럼 해가지고 잘 몰래 배포하는 거죠. 어디 보자. 피통이 143이라. 아, 이미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데 있단 말이야, 이미?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됐어요? 아, GTA도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런 게임들이 은근히 있나봐요? 이미 좀 몇 개 있나 보구나? 그래요? 으악, 개를 때리다니. 이 동물 학대범. 아, 걸려서 19금 딱지 달았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걸리는구나. 그거 왜 걸리지 근데? IP 추적 같은 거 하는 건가? 아니, 동물 학대범. 자, 포션 먹어가면서 좀 버티고. 아니, 신고해도 근데 애초에 그렇게 티 안 나게 하는데 걸릴 수 있나? 아, 맞다. 코마루의 상태? 봐야죠. 팔에 700? 700이라 멘테스보다는 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제 생각도 약간 그런 거예요. 티가 나게끔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고, 저런.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데. 275. 아이고, 우리 최고의 딜러가. 이거 애매하게 못 잡겠는데, 이거? 147 남았는데. 애매하게 못 잡겠는데. 설마. 133. 이걸 못 잡는다고? 와, 거의 다 잡았는데. 진짜 거의 다 잡았는데. 쉣. 뭘 바꿔야 될까? 일단 활은 웬만해서 쓰고 싶지 않고요. 방패가, 아, 그래. 드워프를 이걸 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재도전. 다시 다시. 아, 스카이림 같은 거요? 그러게, 그런 거 잘 돌아가는데. 맞네. 그런 사례가 있네요. 예. 극하이림 막 그런거. 자, 드워프의 신발을 바꾸고요. 아이고, 바꾸고 그 다음 포션을 좀 주인공한테 나눠주죠. 예, 생각해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그런걸 이제 티 안나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43 43 똑같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상향됐구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 라지 쉴드를 넘어서네. 에, 세카이. 예, 맞아요. 세카이. 어, 말도 되네. 심지어 말도 되네. 아, 그거 애초에 19금이요? 그래요? 그랬던가? 약간 유혈, 잔인 그런 것 때문인가? 자, 드워프가 신발을 바꿨기 때문에 조금 다리가 짧아졌습니다만, 안 그래도 짧은 거 더 짧아지긴 했는데 그만큼 명중 회피가 많이 늘었어요. 아마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드워프 전사. 근데 또 이랬는데도 재수없게 막 코마루꺼 3연타 맞고 3연타 이클이 막 그렇게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따, 잘한다. 드워프가 희망이다, 이 파티. 빠밤 빠밤. 그러게요, 그렇게 쉽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드 대박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할 겸, 그래주면 저 같은 사람도 좀 방송에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매니악한 그런 장르의 게임을 좀 더 고쳐서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호리압. 좀 더 그렇게 뜯기 쉽게 만들어주면. 아, 이건 또 너무 이른데? 주인공이 사망한 시기가 너무 너무 이른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죽느냐? 이거 느낌이 좋지 않다. 불안하다. 오케이. 네, 현재로선 주인공이 제일 약해 보이네요. 심지어 여주도 세 보이는데 느낌이. 오케이, 그렇게만 가자. 자, 이제 찰리가 버티고 드워프가 때린다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될까? 오, 잘했어 잘했어. 아, 그걸 왜 반격을 해가지고 굳이 한 대를 더 맞네. 요건 피가 애매하게 남아있으니까 한번 55? 안되겠다. 쿠마루 딜은 왜 저렇게 아픈 걸까? 이건 아까 판보다 더 열악해 보이기도 하고요. 오, 잘했어. 그래, 찰리가 저 상태로 계속 잘 피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맞아버렸고. 아이고, 좀만 더. 165, 아까랑 비슷한 상황. 버티고. 아마 그 템 보정일 거예요. 전설 템 보정.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설마. 아, 91. 자, 양심 갑옷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저걸 싸우고 싶은 이유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동선상 프리스크를 데리고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섯 명이 되면은 이제 경험치가 분산되니까 웬만해선 얘네 넷한테만 딱 주고 싶었는데. 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만 더. 아유, 딱 한 번만 더. 그러고 보니까 가사로 문구 받는 것도 혹시 퀘스트 있나? 잠깐만요, 어디 보자. 만 이거 한번 줘볼게요. 어, 이봐 자네들 잠깐. 무슨 일이지? 혹시 너희들 불꽃이 그려져 있는 장갑을 본 적 있나? 아, 이거 말인가? 맞아. 이거 어디서 났지? 그건 우리가 힘들게 모험을 하다 찾은 보물이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 하지만 어떡하지, 이건 내가 얼마 전에 잃어버린 소중한 장갑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야. 왠지 수상한데. 내가 이 장갑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관청에 신고 안 할 테니까 빨리 내놓기나 해. 여기서 일단 싸움 한번 하고 얘 또 다 잡으면 경험치니까 한번 싸워주고요. 315짜리 7레벨 후리압. 오 간지러. 하나도 안 아파. 근데 잘 안 맞긴 하네. 잘 때리고 잘 안 맞고. 오케이 좋아요. 빰빰빰. 윽 이 이런 내 내가 지다니. 장갑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정말 자기 건가 봐. 이봐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알았어? 그 장갑 정말 내 거란 말이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또 돌려줘 라고 하는데 여기서 2번 고르면은 이 친구가 동료가 되기 때문에 요번에 파티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1번을 골라서 경험치나 받도록 아니 아이템이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성이 가사루문그 요걸 받게 되는데 자 추가 경험치는 있네요. 이것도 경험치가 있구나. 오케이 이거는 평소에 얘를 받든가 아니면 칼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을 딱히 안 썼었는데 이것도 퀘스트로 치네. 그래서 산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상태 됐고 얘는 한 5천 정도 모자르고 오케이 나쁘지 않네요. 하하 아우리 녀석 이제 아무리 내 앞에서 폭주해도 어쩔 수 없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방어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끼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58 47 지금으로선 이게 낫겠네요. 그리고 포 같은 스워드도 만드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 돈이 얼마나 있죠? 근데 돈이 안 되네. 자 일단 산타가 레벨이 오를 정도가 됐으니까 한번 싸우고 갑니다. 요런 칼이고요. 속성이 달려있습니다. 좋은 칼이에요. 빰빰빰빰빰빰빰. 지금 대열상 이게 전부 다 4명이 다 근접 딜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명 정도는 뭐 창, 활 그런 걸 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일부러 평소에 다른 플레이 할 때 활 많이 쓰니까 약간 꼼수 플레이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요번 플레이는 일부러 좀 원딜을 좀 줄였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쓰고 진짜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만 쓰고 좀 최대한 줄이고 있어요. 일부러 자 드워프 세팅을 다시 바꾸고요. 레벨이 하나 올랐고 아이템도 바꿨으니까 이제 요거 바꾸고 포션만 더 채워서 아 맞다 회복 3트 재도전 다시 도전해봅니다. 여긴 도우점이 너무 구석에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구석에 있어 너무. 여섯 개씩이면 충분하겠지? 두 개 오케이 요거면은 무조건 이긴다. 이걸 질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요거를 이제 4명인 상태로 잡아야 그래야 경험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4명의 페널티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인원이 적을 때 경험치를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 6명분을 얘네 넷이서 나눠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탯이나 경험치가 많이 필요해요. 어휴 크리는 참 잘 띄우네 애들 다. 빠밤빠밤. 양손검 좋네. 괜찮네. 나중에 뭐 브레이브 윈드 같은 쩌는 그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훨씬 낫겠다. 양손검이 밸런스가 괜찮구만. 칼 바꾸기가 일 잘하네 라고 하니까 또 얻어맞네. 주인공이 리플렉션 링 같은 거를 마련해놨다가 이런 데서 딱 탱커로서 몸빵을 해주면 딱인데 아쉽게도 리플링은 제가
읊질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아파요. 물어! 에잉, 그거를 마무리를 못하네. 자, 드워프는 딜이 좋아서 좀 핵핵되고 있는 거 치는 거는 조금 아까우니까 멀쩡한 걸 잡고요. 이거 좋지 않은데, 아이고. 하기 싫어졌다. 갑자기 하기 싫어졌다. 진짜 이런 전투 하는데도 리플링이 있어야 되나. 급하기 싫어졌네. 드워프 없으면 이거 못 잡을 건데 아마. 자, 또 혹시 모릅니다. 주인공 칼 바꾼 거. 그리고 뭐 찰리가 요번엔 사면타 크리를 잘 띄운다든가 뭐 캐리를 할지도 모르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크리 24댐 애매한데 얘네들로는. 그리고 주인공이 너무 잘 맞아. 왜 이렇게 잘 맞아? 오, 연타 잘했어. 아, 여기에 드워프만 안 죽었으면 이거 충분했을 텐데. 1댐. 아, 연타 안 좋아요. 그러게, 세이스 합치는 게 드워프 하나 분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얼음 속성이 둘이네. 마지막 포션. 아, 개망. 찰리 1댐 뜨니까 찰리 포션을 주인공한테 넘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넘겨봤자 이제 죽겠죠?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줘보겠습니다. 아, 크리티컬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였습니다. 아, 이거 왜 드워프가 사면탈 맞았냐. 아, 동물 학대범 나쁜 놈. 자, 이렇게 돼서 예, 세 명이서 드워프 한 명치를 못했습니다. 아유, 막판 여기서 안되면 진짜 그냥 가겠습니다. 찐막 4트. 아이고, 몇이야? 132? 96? 아, 이거 뭐야. 제발. 아, 참, 참나. 아유, 관도. 자, 예, 그러면 특단의 조치로 갑옷만 하나 챙겨서, 양신 갑옷만 딱 챙기고, 프리스크 이벤트는 동선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갑옷을 들고 와서 이 전투를 다시 하고, 그리고 팔 거 팔아서 포 같은 스워드도 사고 싹 세팅을 해가지고 저거 이긴 다음에 그 다음 프리스크 다시 받으러 가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기어코 죽네 저걸. 네, 맞아요. 드와프 원맨팀. 자, 일단 돈 좀 받고. 드디어 오셨군요. 도목님이 돌아가신 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할 일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난 내 자신부터 정리를 못하고 있어. 아버지의 복수를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잠시 활동을 중단해줘 하면서 돈을 줍니다. 만겔더. 이걸로 포같은 스워드 사는데 보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갑옷. 자, 이렇게 보물상자 6개가 있는 방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뭐 보물상자를 까고 나간다 치면은 그냥 별일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요. 거기다 빨간 상자지만 일반 상자인데 빨간 상자로 분갑한 그런 상자이기 때문에 내용물도 그래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안 까고, 까지 않고 1분을 가만히 기다리면은, 가만히 있든 뭐 돌아댕기든 어쨌든 이 안에서 1분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갑옷을 하나 주는데 그 갑옷이 성능이 좋아서 아까 그 전투에서 참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요참에 포션 분배도 좀 하고 팔아치울 거를 좀 팔아서 포살 스워드를 살 수 있게끔 돈을 좀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사로 문구를 여줄 주고 포사 스워드를 주인공이 끼면 되겠다. 아, 방패 두 개요? 예, 가드 직업이 그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를 찾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아마 여기다 데려다 놓고 화장실 갔거나 그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급동이라든가 막 그런 것 때문에 갔다 왔더니만 막 이벤트가 발동했고 그런 식으로 찾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웃 뭐지? 웃 패스! 왠지 불길한 예감이. 어스토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숨은 양심이 어스토에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숨은 양심? 헉, 이것은 그 유명한 패스맨이 간다? 그럼 우리가? 자, 그럼 여기 계신 숨은 양심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이 뭐죠? 네, 크리스라고 합니다. 아, 크리스. 네, 정말 양심 있는 분은 이름도 멋지시군요. 이 많은 보물상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처음엔 저도 나쁜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었죠. 하지만 곧 마음속의 양심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 혼탁한 세상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고. 이 이상은 크리스님의 양심 철학이었습니다. 네, 도우미 양. 이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아, 네. 우리의 도우미 양도 말문을 열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양심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자, 양심 도우미. 이것이 말로만 듣던 양심 갑옷? 양심 갑옷. 부디 양심 갑옷을 입고 정의의 양심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양심 전사들을 위해서 화이팅! 저 양심 도우미들, 쟤네들 쓰고 싶다. 자, 어쨌든 요런 아이템이 들어왔구요. 리더 아마 3이 40, 이게 47, 요렇게 됩니다. 이런 찰리 같은 아이템에 제한이 있는 저런 애들이 쓰기에 제일 좋은 아이템이고요. 세이브한 다음에 다시 이벤트를 봐버린 다음에 먹고 나갈로 하면은 이렇게 패스맨이 나옵니다. 펩시맨이 아닌. 아, 이 시대의 양심이 정말 없단 말인가. 이렇게 날 실망시키다니. 대체 왜 그래? 뭐? 몰라서 묻냐? 양심 각오까지 주었더니만 그새 도둑질해? 그건... 시끄러, 대가는 각오하고 있겠지? 헉,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양심 각오는 물론 네 아이템 전부를 가져간다. 물론 레벨도. 이 양심 없는 녀석아. 망했다. 겉봐, 그러길래 내가 먹지 말자니까. 라면서 이렇게 다 털리게 되는데 이 이벤트의 문제는 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열어버린 이상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